꽁이야, 꽁지야. 꽁꽁 쭈부. 야, 드라이브 갈래? 오랜만에 놀이터 왔더니 신상 놀이기구가 잔뜩이야. 재밌어. 날씨가 흐릴 땐 드라이브가 최고야. 함께 놀자. 꽁꽁 쭈부. 안녕하세요, 꽁아. 오늘은 꽁지가 예방접종을 해서 꽁이와 둘이 산책 데이트를 했어요. 날씨가 많이 흐리고 영상이 쨍하진 않지만 예쁘게 봐주세요. 어이, 이봐 김꽁이, 순진한 얼굴로 남의 집 담벼락을 시하면 안 된다고. 어멈, 한 방울 묻히고만 가는 거야. 나 김꽁이가 지나갔다고 표시는 해야 할 거 아니냐고. 친구들이 내 소식 얼마나 궁금해 하겠냐고. 야, 맨날 영역 표시하는데 뭐가 그렇게 궁금하다고. 옹동이 너무 자신감 뿜뿜 개풍당당한 거 아니야? 이놈의 잔소리 좀. 난 지금 견생 행복을 만끽하고 있다고. 이 냄새 좋아 좋아. 아이고, 꽁이 잡아라, 꽁이 잡으러 가자. 핫뚤 핫뚤 뭐냐고. 어묵은 낭만이라고 넣구만. 야, 김꽁이, 네가 낭만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나는 낭만 댕댕이, 슬픈 도시를 비춰 춤추는 작은 별빛. 나는 나만 댕댕이, 홀로 떠나가버린 깊고 슬픈 나의 바다여. 아, 미치겠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묵 닥치라고. 어떻게든 노래 한 곡 불러보려는 건 알겠는데 남의 고막도 좀 생각해줘야지. 아주 철딱선이가 없구만. 아니, 꽁이 친구들, 어묵이 노래한 게 그렇게 잘못이야? 서러워서 진짜 못 살겠네. 아이고, 언제 철들래? 됐고, 산책이나 열중해. 니엔님, 누구 말씀이라고. 잘 듣겠습니다. 야야, 김꽁이, 너 이쁜 누나들 따라가려고 한 거 지금 딱 걸렸어. 너나 잘해? 아니거든. 한 바퀴 돈 것뿐이라고. 오바 좀 하지 마. 여기저기 냄새 튀기네. 하루 종일 산책만 하면 좋겠어. 아서라, 김꽁이 너 혼자 하고 와. 알았지? 좋다고, 많이 많이 하면 금방 질린다고. 핑계는? 알았어, 알았어. 근데 어묵,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 것 같아. 어머, 그러네. 비가 오려나 봐. 이제 그만 슬슬 집에 가야겠는걸? 싫은데, 나 아직 똥도 두 번밖에 안 쌌는데 세 번은 더 써야 한다고. 일단 뛰어서라도 넣어볼게. 꽁꽁이네 영상 업로드 시간은 저녁 8시 식사 시간이라 과감하게 응하하는 모습은 뺐어요. 총 4번 누웠답니다. 꽁이의 가벼워진 표정 보이시죠? 꽁이야, 집에 가자. 집에 가자는 말을 알아들었는지 느릿 느릿 곰탱이가 따로 없어요. 어묵, 나 집에 가기 개 싫어. 조금만 더 놀면 안 돼? 너무 아쉬워하는 꽁이를 위해 놀이터에 왔더니 새로운 놀이기구가 많이 생겼더라고요. 놀이기구를 타보더니 재밌는지 표정이 너무 좋지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꽁꽁 큐브.